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온몸이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내게 감 같은 평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언제나 언제나 넘치는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새솟는 기쁨, 내게 새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새솟는 기쁨, 내게 새솟는 기쁨, 내게 새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있도다. 난 민데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진짜 자유케 해. 모든 힘보다 더 높은 힘은 주의 예수. 할렐루야, 주 이름,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무슨 출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힘보다 더 높은 힘은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크신 교회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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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뿐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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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회하는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구원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은혜 하나님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와 영감 영력을 칠갑절에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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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은혜 하나님께 성도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생명 바쳐 하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때에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귀담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생에 나가 수고하시는 게 한성계던 사인들 사육위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이 시간에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환란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저희들 살아서 숨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저희들 머리 숙여 이 시간에 가슴 아프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결된 마음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이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언제쯤 끝날지 모르니 어려운 환란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투철한 믿음의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우러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저희들 매일 새벽마다 일천번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광신 원론 목사님이 귀한 선교사의 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 지역에서 복음 들고 헌신하며 수고하신 우리 GMI 귀한 선교사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열악하고 힘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한경 담임 목사님 변함없이 밤낮주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갈급한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유 역사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재단에 또 세워주셨사오니 선포하는 말씀마다 다시 한번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피곤치 않도록 몸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 금년도 목표를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혜교회 하는 온라인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구원의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 취임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 행정 강요도를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청교도 정신으로 이 미국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경배팀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참으로 방향 음향 장비를 다루는 귀한 손길들 그리고 예배 의정국 헌신과 성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친히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 우리 모두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함.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많습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로 34절 서로 교독합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우리 같이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다.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영혼육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발하자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마태, 또 모르드게, 나오미, 마가, 요한 이런 평범한 인물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까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리고 축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될 수 있다, 회복되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어떠한 인물을 살펴보기 원하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갈릴리 사람 유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가로딘 이 유다, 이렇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흔하게 이 불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은 야곱의 넷째 아들 이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 어려서는 정말 문제아처럼 살던 친구인데 나중에 성장하면서 놀랍게 변화돼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큰 인물이 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정말 살 수 있을까? 의심이 갈 정도로 참 세상적이고 아주 삐딱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정말 변화받으니까, 회복되니까 영적으로 열두 아들들 중에 이 장자권을 얻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유다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유다 지파로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나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 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다의 삶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아 나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위대한 삶이 돼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일생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 유다는 젊어서는 상처와 분노를 갖고 살던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채 이 증오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아버지 야곱과 또 동생을 향한 이 분노와 미움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그 동생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또 상처가 있었죠.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러니까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이 목동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참 어떤 면에서는 작업복 같이 그런 것들을 입고서 대부분 지냈는데 이 요셉에게서는 아주 귀한 채색 옷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마음 가운데 편애한다 하는 것이 상처가 된 겁니다. 특히 레아의 네 번째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은 찬송이라고 지었지만은 이에 유다의 삶의 일생은 그 마음에 증오와 미움과 이 상처가 그에게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총리인 요셉, 그 요셉 앞에 갔을 때 지금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했을 때 바로 이 유다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4장 27절 28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거로 내가 말하기를 정녕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이 야곱은 네 여자 레아, 라헬, 실바, 빌하 네 여자를 통해서 열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이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아버지도 라헬 외에는 별로 사랑하는 이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그 인생에 정말 그 영혼의 그 암처럼 그렇게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계속해서 분노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유다는 결국 자기 동생 이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자신을 위해서 이 상처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 이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유다는 이 상처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로 표출이 되는데 이 미움과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냐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오잖아요.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꿈 얘기도 다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형들에게는 이 꿈 얘기를 자랑하고 싶은데 미움을 더 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결탁해가지고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요셉을 이제 애굽 사람한테 파는데 거기에 바로 이 유다가 동참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는 무섭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어졌을 때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을 팔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생겨졌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은 이 자기 아들 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면서 살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도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죠. 늘 괴로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해결돼야 돼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크고 작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며 살거든요.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상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결국 자기 인생을 망가지게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다 치유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참 가정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또 직장에서나 상처를 입기 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상처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 과거엔 뚜레스디아스라든지 또 프리덤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이 내적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도 많이 가졌는데 어쨌든 저희 이 상처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끊임없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요셉을 팔게 되어지는 그런 참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실패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 개인의 삶에서도 세속적이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유다는 일찍 결혼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 한 여자를 선택하게 돼요.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부모 또 할아버지 조상들은 절대로 가난한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친구가 있어요. 가난한 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아둘람 사람 히라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가운데 이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게 됐는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첫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38장에 보면은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에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형수와 그 동생 이 오난이 이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난이 결국은 땅의 설정함으로 씨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고 이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유다로서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막내 셀라까지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며느리 다말에게 계속 설득하는 거죠.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너는 친정집에 가서 조금 이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면서 그 셀라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어느 날 꾀를 쓴 거죠. 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이 시아버지가 자기 마을에 이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을에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합니다. 참 딱한 그리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짓을 하게 됩니다. 이 다말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소식이 마을 주변에 이제 소문이 퍼지잖아요. 당시에는 간음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화대로 유다에게 받은 이 약조물이 있어요. 그것이 도장 끈 지팡이였습니다. 이 주인이 바로 저하고 상관한 사람입니다. 보니까는 자기 유다란 말이에요. 그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진짜 망신을 당한 거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베레스와 셀라, 이 바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유다의 삶은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되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정말 부정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참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텐데 누구든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정말 잘못된 그러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으로 망가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젊은 날의 삶이 정말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정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정말 그렇게 핍박하면서 잘못 살아왔던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과거, 실수, 실패
이것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될 때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과거에 내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한 과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자기 인생은 늘 시달리는 거예요. 늘 불편한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나 어쩌다가, 나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진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정말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것에 자꾸 마귀의 송사를 당하면서 불편하고 힘든 그런 삶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나의 죄를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만 하면 다 치워주시고 깨끗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꼭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치워지고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져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 바로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유다의 인생에 위기 때의 가족과 부모를 생각하는 희생적인 사람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세상에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들에게, 야, 애굽에 식량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서 빨리 식량을 구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아들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뜻밖의 요셉이 총리가 된 거죠. 총리가 돼 있는 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요셉은 이제 형제들인 줄 다 알아요. 그러나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를 써서 이제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습니다. 내 동생, 그러니까 자기 동생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예, 자기를 이제 나타내지 않았으니까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 막내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내 아들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이 막내 베냐민까지 이렇게 죽으면은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면서, 뭐 절대 그것만큼은 안 되겠다고 그러고, 그 아들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러고, 뭐 계속해서 고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량이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루벤이 창세기 42장 37절에 보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고 오리다. 아버지 절대로 베냐민 꼭 데려올 테니까 아 정말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 자기 두 아들을 뭐 담보하겠다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도 꿈쩍을 안 합니다. 그때에 바로 이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창세기 4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담보로 그냥 잡히는 한이 있어도 나를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이 베냐민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결국 요셉을 만났죠. 이 요셉은 자기 이 동생 이 베냐민하고 같이 지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또 꾀를 내서 이 은그릇을 바로 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도둑놈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아놓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예. 이 분명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알면은 이게 뭐 아버지가 죽게 생긴 거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의 창세기 44장 오늘 이 본문 30절로 34절 보면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린.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움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내가 그냥 대신 영영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나서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밝히죠.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형제들과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유다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만을 위했던 삶,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분노 가운데 살았던 이 유다는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장자가 되고 싶고 다 리더가 되고 싶고 다 높아지고 다 나름대로 큰 사람이 되려고 하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누가 큰 자냐? 희생하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마다 다 저마다 높아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큰 자냐?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시죠. 그것은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나라를 세우게 되어졌을 때 이제 한자리들을 요직을 다 이렇게 제자들이 차지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큰 높은 자리 좀 있게 그렇게 해주시,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예수께서 그러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사역을 하셔야 돼요. 구원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리더입니까? 바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 유다는 이제는 과거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바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희생정신, 바로 이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느냐? 위기와 고통의 그 고난의 때가 되어졌을 때 그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39년 동안 정말 참 세계 선교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23년 동안 교회가 자체 성전도 없었고, 그리고 참 많은 시험과 환난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돌이켜보면 교회가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가장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있을 때, 힘들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그룹장님들, 또 이 목자,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 또 이름도 빚도 없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참 희생하는 이런 귀한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바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것은요, 정말 미국의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결정적인 것이 6.25 전쟁입니다. 이 6.25 전쟁은 99.9%가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유엔군이 참전했고 미군이요 3만 4천 명이 되었지는 이 젊은이들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한 명의 젊은이가 생명을 잃어도 귀하거늘 3만 4천 명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가서 희생당했다니까요. 1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부상을 당했다니까요. 이 미국 사람들만, 미국 사람들. 이번에 아마 금년에 이 우리 플러튼 공원에 6.25 참전용사 기념비가 세워지면 거기에 3만 4천 명의 이름이 다 적혀질 그런 예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때 당시 참전 용사 가운데 이 장성들의 아들들이 참전했는데 무려 142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35명이 전사했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해서 지휘관으로 참전해서 전사하고 부상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까지 전사를 당하게 하는 이런 장군들, 이런 리더들, 정말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분들의 정말 희생은 참 아름다운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희생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신, 그러니까 유다의 인생이 정말 전반부는 참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제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넷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바로 이스라엘 가문의 장자의 복을 받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애굽에 가서 드디어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열두 아들들을 부르죠. 자손들을 부르고 이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열두 아들들 가운데 유다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49장 8절로 11절 보면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유다에게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장자권의 놀라운 축복을 이 유다에게 허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12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뭐예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오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인생의 전반부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회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바뀌어질 수 있겠냐고, 응? 변화될 수 있겠냐고,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겠냐고, 정말 나의 삶을 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나의 인생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왜 이렇게 내가 망가져 있는가, 왜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축복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3살 난 여자아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었어요, 그 아이가. 그럼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근데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술 냄새가 풍기는 한 남자가 와서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이에 그 여자, 죽은 아이의 신발을 훔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술을 또 마십니다. 바로 그 남자가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시카고 제일 장로교회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죽은 딸 장례식에 신발을 훔쳤던 그 파렴치했던 그 인간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정말 쓰레기 같이 살아갔던 내 인생,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다고. 바로 그가 시카고 부흥을 일으켰던 멜 트라더 목사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 폐품 같고 불량품 같은 찌꺼기 인생들이라 하더라도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때로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지나온 자신의 삶의 과거를 봤을 때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회복하기도 너무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계속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돼서 빛나는 인생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면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
세상을 이기리.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십일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또 일천번제로 성전 기둥으로 또 선교로 감사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구별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열납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사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생업장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일어나십시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들 예수 안에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것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드러누워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지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애 주시옵소서.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한 바늘 지어다. 주여 불치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평생이 잘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저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회복되어 땅끝까지 빛을 반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